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막장 스캔들로 펄펄 끓는 물속에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. 사이비 교주이자 박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 씨가 연루된 정치 스캔들이 마치 대기업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폭발처럼 빵 터지고 난 이후 박 대통령은 김치 국물 구덩이에 풍덩 빠지는 꼴이 되었습니다. 한국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. 박 대통령은 40년간 절친으로 지내온 최 씨로 하여금 대통령 연설문을 참석하게 해주었고 기밀문서에 접근하도록 허용해 주었으며 경제,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쥐락펴락하게 해주었습니다.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K-POP 뮤직비디오 마냥 흔들어대도록 뒤에서 조종했습니다. 최 씨는 머리가 텅텅 빈 그녀의 딸을 한국의 상위권 대학에 꽂으려고 했으며 동시에 박 대통령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자신의 비영리 재단 두 곳을 위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로부터 7천 달러, 한화 약 700억을 뜯어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대통령 보좌관 10명을 불고기 굽듯 구워 삶아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그녀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들끓어올랐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 모든 비난을 진심 피하고 싶다면 하고 있는 꼴부터 바꿀 걸 좀 고려해봐야겠습니다. See a story that really should be animated? Suggest stories to Tomo News Now.